그말안 했어. 아니, 말안한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. 뭐 어찌 이런 이런 저런 일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92년 임신생 원숭이 띠입니다. 원숭이 띠 사월운을 한번 봅시다. 일단 그런 이달에는 구성판을 보니까 남녀의 사랑이 굉장히 깊어. 그런데 이게 서로가 이게 양쪽에 본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양 주변에 있는 부모, 형제라든가 뭐 등등. 이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성 간에 마찰이 좀 생기는 거야. 응? 이 세상이 일어나는 게 사람 갖고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. 응? 자, 본인들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응? 막 방해를 하고 응?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이해하고, 포용하고, 어? 서로, 이렇게 참, 아량이랄까? 뭔가 하여튼 서로가 꼭 끼안아줘야 되겠죠. 어? 그런 달이 바로 이 구성판을 보니까 지금 북쪽과 동쪽에서, 어? 동쪽은 뭔가 시작이 되는 쪽이고, 북쪽은 뭐가 꺼져 들어가는 것이거든. 시작과 꺼져 들어가는 게 부딪히니까 영안 좋겠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서로가 솔직해야 된다. 매사에 숨기는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. 응? 괜히 잘못되면 그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서로 이제 뭐 말을 안 했든가 못 했든가 이런 것이 괜히 서로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서로 구설십이가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가? 왜 그거 말안 했어? 아니 말안한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. 뭐 어찌 이런 이런 저런 일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. 서로가 이제 막 코너에 몰리는 그런 게 있겠죠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주관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내려놔야지 서로가 편하게 서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. 어차피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둘 중에 하나거든.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. 모든 거 마음 편히 할땐내 거, 내주는 것을 그냥 편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리가 돼야지 돼요. 응?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야.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. 안 똑같습니다. 또,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. 똑같지 않아요.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, 응? 내일을 보고 살고 또그 내일을 보고 지금 현재에 얽힌 너무 눈앞의 것에 이렇게, 막 집중해서 너무 보다 보면 이게 좀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. 이달에는 내가 이제 해드릴 말이 천장지구라. 이것은 뭐냐면 하늘은 굉장히 깊다. 천장, 지구. 또 땅은 굉장히 길다. 영원하다. 무슨 얘기냐면 세월은 아주 길고 멀다 이거지. 항상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게야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길게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서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라.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천장 지구 길게 넓게 크게.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죠. 어? 뭐, 여자들 빠마는 풀어봐야지 빠마가 잘 나왔는가? 아니면 잘못 나왔는가 알수 있다. 자,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냐? 지금 너무 단정해서 눈앞의 것만 보고서 너무 서로 마음을 졸이지 말아라. 이 말씀을 해 드립니다. 92년생들. 자, 어디.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이제 카드의 세계로 또 한번 가봅시다. 자,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,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기가 나와야 되겠죠.
자, 어디 봅시다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셨죠? 자, 여기서는 아예 온몸 내민 이 친구 한번 뽑아봅시다. 이 친구 도대체 못 담시고 이렇게 온몸을 내밀었나? 여기도 또 있네? 아, 여기도 또 있네? 아이, 참나, 이거 원. 어디 봅시다. 어디 보자, 무슨 카드. 아유! 내 주관이 아닌, 이건 빼앗길 겁자입니다. 이거 한번 써봅시다. 자, 이게 이제 앞에가 갈 거예요, 갈 거. 영어로 go. 뒤에 힘력자가 붙어 있어. 즉, 남의 힘에 뒤에서 나를 미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. 남의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. 내 주관이 아니다. 자, 그 다음에, 아유, 역참력. 역참력은 정도대로 가라. 역참력은 암행어사거든. 암행어사라는 게 뭐예요? 응? 나쁜 일에만 바로 잡아가고, 응? 해는 사람들 아닙니까? 즉, 그냥 아무리 좀 어렵고 조금 귀찮고 그래도 이게 삿대게, 삐뚤게, 엿기로 세지 마라 이거지. 바로 그 말입니다, 이것이. 자, 그 다음에 병자네. 자,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가리는 그 그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. 아무리 천하장사 힘이 센 사람도, 응? 병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데, 그냥 병이 든다는 병자입니다, 이것이.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뽑아봅시다. 여기서 숨어있는 카드 뽑읍시다, 이번에는. 어떤 카드냐? 열십자입니다. 사방이 다 트였네. 동서, 남북이 뻥뻥 뚫렸어. 뚫렸는데, 이때는 네 거리에서 갈팡, 질팡, 이리 갈까, 저리 갈까 하는 것이죠. 마음에 정리가 참 필요합니다, 이것은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뽑아봅시다. 여기서는 또 하나 어떤 자가 되느냐? 아유, 험한 꼴을 볼 수가 있다, 이 말인데, 이건 태양이거든요. 자,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은기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잘못하면 허망함이 있을 수 있다. 이 태양은 저 하늘에서 돈 안 받고, 어? 공짜로 오곡백과, 어? 삼라만상의 모든 저기에 빛을 비춰주잖아. 근데 돈 주는 거 봤어요? 태양이 돈 걷어들이는 거 봤어요? 그럼 태양의 입장에선 봉사와 희생의 의미가 있지만은 두르는 거 없잖아.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함이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자, 전체를 한번 봅시다. 자, 우리가 겁탈당할 때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눌려갖고 내 것을 뺏기는 이게 바로 겁자입니다. 내 주관이 없어.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 더 삿대게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잘못된다. 이게 암행어사거든. 정도대로 가라. 순리대로 가라. 자,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다 한들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야. 응? 삼손이 데릴라 품에 안겨갖고 머리 자르고 힘 하나도 못 쓰는 그러한 상황이다. 지금 현재 상황이. 네 거리에서, 그러다 보니까 네 거리에서 이리 갈까, 저리 갈까, 청량리로 갈까, 영등포로 갈까, 응? 저 강남으로 갈까, 강북으로 갈까, 네 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, 까딱하면은 뭐가 되느냐? 허망한, 아무런 소득이 없는, 내 거 다 주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즉, 봉사와 희생으로서 끝난다.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람이 오히려 더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우리 좋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